자, 남자 결승 시작하겠습니다. 자, 남자 결승 라켓 이벤트 하겠습니다. 자, 많이 들어와 주세요. 자, 1세트는 두 선수의 게임 좀 잠깐 감상하실게요. 전력도 좀 파악하시고 누가 몇 대 몇으로 이기는지도 좀 확인해 보세요. 제 생각에는 아마 두 선수가 경기하는 게 오늘이 처음이 아닐까 예,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송동훈 선수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과거에 네. 선수 생활도 잠깐 했었고 또 지도자 생활을 오래 했어서 네네. 네, 뭐 그동안은 멋진 판정인데요. 이거 되게 재밌는 상황이다. 잡았다 그랬더니 노래시라. 상관없이 노래시였다. 네, 그 지도자 생활을 하고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스쿼시를 좀 떨어져 있다가 네. 다시 지금 이제 스쿼시 쪽에 온 거라 아마 두 선수가 만난 적은 없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경기는 좀 탐색전 위주로 가지 않을까 네네. 그런 생각이 좀 송동훈님은 주 특기가 어떤 건가요? 일단은 뭐 기본적인 샷들이 전체적으로 좋고요. 네. 이제 주로 강한 드라이브와 그 다음에 발리 드롭이 상당히 좋아요. 자, 드라이브 샷과 발리 드롭 샷을 좀 주의 깊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에 비해서 또 박문수 선수, 아이고. 박문수 선수는 또 다양한 샷을 또 구사하는 선수라 지금. 자, 마지막 경기인데 많이 지쳐있는 상태들이라 부상 조심해야 됩니다. 네, 특히 또 박문수 선수는 복식까지 네, 경기를 맞습니다. 했기 때문에 아마 체력적으로는 조금 더 박문수 선수가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 정신력으로 버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권영님, 송동호 화이팅. 이 권영님 선수 아니에요? 권혁 선수 아니에요? 네, 맞아요. 자. 안녕하세요, 권영님. 자, 정순일님, 송쌤 화이팅. 자, 연민은 박연민, 팀 프린스 화이팅, 박문수 응원하는 거지? 지금 단식 경기 옆에서 복식 경기가 지금 치러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지금 함성 소리가 크게 들렸죠. 네, 첫 번째 게임은 송동훈 선수 좀 경기를 너무 쉽게 풀어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아이고. 그냥 넘기는 것 같은 인상이 듭니다. 안 되는데 8대1 상황이면 너무 쉽게 첫 세트를 그냥 주는 건데요. 아마 이제 저렇게 경기를 넘기더라도 네. 세컨 경기부터는 조금 더 다르게 경기를 풀어갈 거예요. 첫 세트 9대1 상황으로 박문수 선수가 가져갔습니다. 자. 나 1등 만들어준 송쌤이다. 김은정, 은정이가 송쌤한테 배웠었나 보네요. 제주도 사는 김은정. 자, 붕붕이 송동호 쌤 화이팅. 최정민. 송동호 화이팅. 최정민이 저기 은정이 남편분 아니세요? 정민. 최고집 오빠 아닌가? 자, 박대근님 박문수 화이팅. 네, 권영님 안녕하세요. 아이소연님 박문수 선수 화이팅. 서동호님 화면이 나만 안 나오나요? 화면이 왜 안 나올까? 다른 분 다 보이시는 것 같은데. 정민 오빠 맞네요. 고집, 최고집 오빠, 네. 부부가 나란히 시청하고 있나요, 지금? 자, 남자 결승.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자, 게임은 세트, 네. 네, 송도훈 선수가 좀 결승전답지 않게 너무 싱겁게 경기를 넘겼는데 자, 아, 세컨 경기부터는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스코어 맞추기, 세트 맞추기. 자, 라켓 이벤트입니다. 많이 들어오세요. 자, 4점까지만 제가 받을 거예요. 빨리 들어오세요. 자, 오, 오. 그렇죠. 발리 드롭이 상당히 드롭이 굉장히 감각적으로 아주 좋은 발리 드롭이었어요. 자, 세트 스코어 맞추셔야 되고요. 점수 게임 스코어 2세트 게임 스코어 같이 맞추셔야 돼요. 세트 스코어만 맞춰주시면 안 되고 게임 스코어만 맞춰주시면 안 돼요. 자, 송동호 쌤. 저는 오늘 게임하는 거 처음 봬서 아. 자, 3대 1 상황.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세트에는 약간 달라질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다른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네, 송동훈 선수도 뭐 이렇게 호락호락한 실력을 가진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네, 아마 쉽게 포기는 안 할 겁니다. 아. 자, 잘 중간에서 잘 커트했어요. 네, 계속 발레 드롭으로 커트하고 있는데요. 네네. 박문 선수 저 자, 여기까지입니다. 너무 이렇게 쉽게 주면 네네. 송동훈 선수 그 기가 올라갈 수도 있어요. 너무 쉽게 포인트를 주는 게 별로 바람직해 보이진 않습니다. 자, 어떻게 늦게 들어오신 분들 반대로 이번에는 박문수 선수가 끊었어요. 중간에 드롭으로 네. 그 전에 포핸드 그 드라이브가 길이가 상당히 좋았어요. 어렵게 송도훈 선수가 받은 건 쉽게 박문수 선수가 결정샷으로 연결했습니다. 아이고. 자, 걸렸다고 어필을 해보는데. 네, 좀 아쉬운 상황이죠. 박문수 선수가 송도훈 선수랑 충돌이 있었는데, 충돌이 있는 상황에서 넷을 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예, 들어가서 스윙을 하는 상황에서 넷을 요구하는 바람에 노렛 선언이 됐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자, 지금 다 늦으셨어요. 제가 아까 커트했거든요. 여기까지라고 코레스코시 TV라고 되어 있는 분, 그 안에 들어오신 분들까지만 가능하십니다. 자, 쉽게 가진 않네요. 박문 선수 끝까지 잘 따라 붙습니다. 네. 아, 이렇게 되면 또 경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어요. 5-6죠. 지금 송동훈 선수가 약간 좀 리듬이 잘 흐트러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결승전에 올라오는데 체력적인 소모가 많아서 많았을 그런 건지. 것 같은데 네. 다들 3세트 경기를 하면서 들어왔기 때문에 네, 본인의 실력에 맞지 않는 그런 샷들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결승까지 올라왔으니까 끝까지 집중해야 되겠죠. 아, 사실은 체력과 정신력이잖아요. 결승까지 그렇죠. 하루 종일 지금 경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어전부터 경기가 계속 연결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좀 체력과 정신력 아닌가요? 아, 저는 괜찮습니다. 맨날 이렇게 빠져나가시더라. 자, 어떻게 지금 올려주시는 분들 늦었어요.
말씀드린 대로 발리 드롭. 멋진 발리 드롭 샷인데. 네. 특히 백핸드 상당히 좋습니다. 네네. 네. 아, 공을 끝까지 되게 집중해서 보시네요. 네. 자, 미리 알고 뛰어 들어가 봤는데. 네. 스피드가 안 나와요. 네네. 지금 송도훈 선수. 자, 3세트를 가느냐 따라잡느냐. 와, 지금 발리본 스트로. 네. 지금 백핸드 쪽에서 샷이 자신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바로 서비스 리턴부터 발리 보스트로 연결을 시키면서 세컨 게임을 가져갔습니다. 네. 지금 1-1 상황이 됐고요. 자, 봅시다. 아까 제가 여기까지라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끊은 데가 있어요. 이 땅에서 자 세트 스코어 맞춰주신 분들 자 그 중에서 3세트 점수 맞추기 하겠습니다. 2-1로 세트 스코어 맞춰주신 분들 자 어디서 시작하냐면요. 자 이제 파이널 경기이기 때문에 네, 양 선수 경기. 남은 체력 다 써야 됩니다. 네. 첫 번째 두 번째 경기에서는 지금 뭐 체력을 다 쓰지 않는 듯한 그런 인상이 좀 보였거든요. 아마 마지막 경기는 두 선수 다 최선을 다해서 수비하고 아마 네. 샷을 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세트 스코어 2-1로 맞춰주신 분들 중에서 게임 스코어 맞추게 할게요. 박대근님 레인마커님 자 라미님 박콩콩콩님 자 최정현님 이대강님 자 빨리 들어오세요. 사정까지만 하겠습니다. 확실히 양 선수 다 조금씩 빨라졌죠. 네. 첫 번째 두 번째 경기보다 네네. 자 사정까지만 점수 받겠습니다. 아, 자. 자, 2세트 세트 스코어 맞춰주신 분들의 한해서만 게임 스코어 들어갑니다. 우와, 멋진 발리보스트 공격이 성공하네요. 그 전에 송동호 네. 선수 지금 샷이 헤드 스피드가 본인의 네. 원래 스피드가 아니에요. 지금 조금씩 느리거든요. 아~ 근데 그게 뭐 여유를 부려서 그런 것도 있지만 아. 사실은 본인 라켓 스피드를 어느 정도 내야 돼요. 예, 다리는 조금 천천히 리듬을 잡아서 칠 수 있지만 라켓 스피드까지 저렇게 느려지면, 느리게 하면 네. 네, 컨트롤이 잘 안 되거든요. 아~ 네. 자, 라켓 이벤트 하고 있고요. 우와, 멋진 보스트 공격인데 잘 또 수비, 강원수 선수 수비 또 잘 해냅니다. 자, 발리 드롭 공격. 아, 우와. 멋지네요, 발리 드롭이. 정말 네, 깨끗합니다. 발리 드롭을 굉장히 잘 치는 선수예요. 네. 특히 지금 백핸드 쪽에서 발리 드롭이 상당히 날카로운데 네. 박문 선수 생각을 하고 지금 샷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와. 노래. 아. 선수들이 신경전이 좀 있는 건가요? 그리고 자, 남자 마스터 경기 결승 보고 계십니다. 자, 들어오신 분들
좋아요, 구독 안 누르신 분들 꼭 눌러주세요. 아. 와, 이번에 공 길이가 너무 좋았어요. 네, 공의 길이가 아주 정확했습니다. 네네. 박문 선수 받을 수 없을 만큼. 자, 여기까지입니다. 샷의 길이가 좋았어요. 자, 라켓 이벤트 마감했습니다. 자, 요 지금 점수 주신 분들 가운데 2세트에서 스코어를 맞추신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사다리 타기 하겠습니다. 와, 성동호 선수. 네, 경기는 마지막 그 3게임부터네요. 네, 두 선수가 네, 네, 네. 첫 번째, 두 번째 게임에서는 좀 루즈하게 경기를 했었는데 네, 마지막 세 번째 게임에서는 상당히 스피드도 높였고 네, 그 다음에 샷도 조금 더 강하게 치고 있어요. 아, 자. 자, 송쌤 응원하신 분들 많으네요. 자, 오늘 마지막 끝까지 일요일 저녁에 같이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저희 또 중계하니까 자, 좋아요, 구독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요. 자, 박문수 선수도 자, 쉽게 다시 포인트를 내주지 않고 다시 쫓아가 봅니다. 네, 백핸드 발리 드롭으로, 예, 맞 드롭으로 예, 점수를 가져갔습니다. 와. 아. 너래. 와. 엄격하네요. 네, 조금 박문수 선수 입장에서는 좀 안타깝죠. 억울한 네, 상황이 되고 끝까지 볼을 치려고 노력을 네, 했는데 진로에 송동호 선수가 있었어요. 네, 심판은 이제 받아들여지질 않았습니다. 아, 와, 텃 굉장히. 네, 송동호 선수 빠르죠. 자, 받아내나요? 아. 자, 끝까지 달려봤는데 자, 다시 한번 박문 네, 선수 한 점 따라 붙습니다. 아, 박문 선수도 끈기가 대단해요. 네네. 네, 조금 같은 상황이 있으면 대체적으로 선수들이 좀 심리적으로 흔들릴 텐데 네. 네, 끝까지 평정심 유지하고 갑니다. 자, 아. 오, 자, 잘, 우와! 럭키샷이 나옵니다. 이 점수 크네요. 7점 먼저 올라갑니다, 송동호 선수. 네, 6점에서 행운의 여신이 송동호 선수에게 한 포인트 주는데요. 자. 하지만 뭐, 박문 선수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 이렇게 멘탈이 쉽게 흔들리는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예, 아마 끝까지 집중할 겁니다. 와, 자, 보스트 다시 한번 니게 들어가면서, 니게 들어가면서 네. 자, 끝까지 매치 포인트. 쫓아가봤지만 칠 수가 없었어요. 매치 포인트가 됩니다. 아, 송동호 선수 전술이었나요? 첫 번째 와. 경기 너무 쉽게 주고 예. 네. 두 번째에서도 이렇게 빠른 스피드 안 보여줬는데 자, 세 번째 네, 세 번째에서 노리고 있었던 건가요? 네. 3세트를 승리를 결정짓겠다는 키스 세레모니와 함께 샷을 시작했습니다. 아, 찬스 왔어요. 자, 무겁죠. 지금 무거운 시간입니다. 네, 굉장히 시간이. 자, 아~ 와, 이렇게 해서 지금 발리드롭 역시 네, 역시 예, 본인의 주무기인 백핸드 발리드롭으로 경기를 결정짓네요. 네네. 네, 두 선수 다 수고했어요. 예. 박문 선수 아깝게 졌지만 예, 끝까지 네. 평정심 잘 유지했고 예, 좋은 샷 보여줬어요. 오늘 복식 단식 다 치면서. 송동호 선수도 수고했는데 네, 우승 축하드립니다. 아주 예의도 받습니다. 인사까지 하고 가고 아주 훌륭한 선수예요.